문제가 될까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평균적 도덕성, 국민들의 이 평균적 도덕성 정도는 돼야 되는 거다. 저 사람이 우리 대통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것도. 응? 또 어디 보니까 전과사범이 뭐 우리 대통령이다. 이건 안 되지 않냐. 이건 부끄럽지 않냐. 이건 대통령이 뭘 다 아냐? 다 알지 못하고 전문가들의 보좌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보좌를 받을 만한 머리 정도는 있어야 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그래도 알아야 보좌를 받는 거지. 생뚱맞게 아무것도 모르면. 여기. 어,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니, 내 이게 카메라 이렇게 있잖아. 괜찮아요. 마이크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저번에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벌써? 네. 아니,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네, 소문 다 나버렸던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 하늘의 뜻이 아니면 네. 어떻게 여기까지 오냐고, 네. 이 사람이. 네, 맞습니다. 네. 네. 여기 박진동 선생님. 아, 네. 그래서 제가 친근하게 요 코너 이렇게 아 네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심적으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 사과는 무슨 사과야? 양심적으로 그대로 가면 돼. 가면 되고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 스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